자, 명령문은 특징이 그렇죠. 동사로 시작해야 되죠. 뭐뭐 한다라는 의미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고 뭐뭐 한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있죠. 예. 자, A 문제.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명령문으로 바꿔 쓰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면 보기에 보면 you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원하는 걸 보면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잘라보면 누가 네가 왜 무엇을 한다. 자, 설거지 한다 라는 표현은 통째로 두 가지 정도 꼭 알아두라 했죠? 그쵸? 설거지 하다 라는 표현,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를 만났을 때 설거지 하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더라? 설거지를 하다, do the dishes 또는 wash the dishes 이런 표현 쓴다 하면 쓰면 된다 했습니다. 설거지 하다라는 표현 통째로 뭐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등장하니까 do the dishes 또는 wash the dishes 라는 표현 알아주시고요. 자, 요렇게 돼 있던 것을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해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란 얘기죠. Okay. You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 Do the dishes for your mother로 이렇게 바꿔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1번 you stand up의 뜻은 너는 일어선다 라는 표현을 뭐로 바꿔놔라? 일어서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오케이. 이러고 나서 조심해야 될 거, 스탠드의 뜻이 뭐고 무슨 씬지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스탠드의 뜻은 서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렇다면 무슨 문장의 조건? 명령문의 조건을 만족시키죠. 됐습니까? 명령문은 주어가 항상 you이기 때문에 상대방 2인칭에게 뭔가 시키는 게 명령문이죠. 그렇죠? 아닙니까? 3인칭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지각이다! 빨리 와라! 지각이다! 방금 몇 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뀌었어요? 얘 안 왔을 때는 내가 빨리 와라! 지각이다! 라고 몇 인칭한테 시켰어요? 얘가 없을 때는 3인칭이죠. 야, 여러분들 1인칭, 2인칭, 3인칭 뭔지 한번 또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네. 1인칭이 뭔데요? 1인칭이요? 예. 아닌데? 뭐가 1인칭인데요? 정의를 내려주세요. 1인칭, 2인칭, 3인칭에 대해서 도대체 누군가가 이제 이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에 대한 뜻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 번씩 확인해야 되겠죠. 1인칭이 뭔데? 1인칭 한 명한테. 한 명한테. 네. 한 명. 그렇죠. 그러면 he 이런 게 1인칭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1인칭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스피커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2인칭은 뭘까요? 2인칭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건 너죠, 너. 영어로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리스너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스피커가 뭐예요? 말하는 사람. 화자라고 얘기하면 된다 했죠, 화자. 이거는 1인칭은 무조건 한 명이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자, 1인칭에 해당되는 단어는 주격으로 하면 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I하고 we가 있죠. 그럼 한 명이니 뭐니 하는 건 잘못된 정의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I하고 we가 스피커에 해당되는 1인칭이고 그 다음에 리스너에 해당되는 주격 인칭 대명사 뭐가 있어요? you와 you가 있죠. 그쵸? 너, 너희들이죠. 3인칭에 해당되는 3인칭은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닌 걸 보고 3인칭이라 한다. 스피커도 아니고 리스너도 아닌
것을 보고 3인칭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 오케이. 아까 전에 이 녀석이 안 왔을 때 내가 야 수업에 지각하지 마 이게 명령문이 성립이 됩니까? 왜 성립이 안 됐던 거죠?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없죠. 몇 인칭이었기 때문에 3인칭이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들어오는 순간 무슨 문이 성립됐어요? 명령문이 성립이 된 거죠. 왜? 얘가 들어왔으니까 내 말을 내가 스피커고 얘는 뭐가 된 거야? 리스너가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령문은 항상 몇 인칭에게 얘기하는 거다? 2인칭. 2인칭에게 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이 녀석들이 뭐 된다? 생략된다 라는 게 지금 A 문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U가 그냥 없어집니다. U가 계속. 뭐 문제는 되게 쉽죠. U만 없애면 되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 문제는 You turn off your cell phone 인데요. 일단 반가운 이유는 뭡니까? Turn off. 그렇죠. 뭐 좀 살을 붙여주세요. Turn off가 반갑다. 왜 반가운데? 누구를 만난 건데 그래? 턴오프. 야 오래간만에 친구다. 친구야. 오 10년 만이네. 어? 3시간 만이네. 이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친구 이름. 얘 이름이 뭐길래 반가운데요? 그렇죠. 이어 동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turn your cell phone off.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turn your cell phone off. 돼 안 돼? 된다. 된다. your cell phone. 안만 길어봤자? It. It. It을 했을 때는? Turn it off. Turn it off 밖에 안 되는 뭐주의? 어순주의 문법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딸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turn off 이어동사다. 이어동사니까 turn your cell phone off도 되고 turn off your cell phone도 되는데 your cell phone을 인칭대명사, 목적격 인칭대명사 it으로 바꿨을 때는 turn it off라는 어순밖에 안 된다. You turn off your cell phone을 명령문으로 바꾸면 당연히 뭐겠다? 당연히 쉽죠. Turn off your cell phone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당연히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Turn your cell phone off 해도 상관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저 같으면 답에다 이렇게 썼겠어요. 선생님 저 얘가 이어동사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휴대폰 꺼라 라고 명령하고 싶을 때 Turn your cell phone off 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You are nice to your classmates의 뜻은 뭐예요? 너는 너의 반 친구들에게 착하게 대한다. 친절하게 대한다. You're nice. 네가 어떻다? You're nice 한다. To whom? To your classmates를 우리말로 무슨 뜻으로 바꾸라? 반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착하게 대하세요. 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다? Be nice to your classmates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됐습니까? 명령문은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문법적 규칙이 있으니까 원래 모습이 뭐였던 녀석을? R였던 녀석을 반드시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Be nice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거는 학교 수행평가 문제에도 만나본 적 있죠? 만나본 적이 없다. 그래서 Be nice to your classmates가 정답이겠죠. 다 맞았죠? 그쵸? 네, 1번에 보였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비유형은 뭐 칼질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너의 이름을 써라. 칼질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rite 해라. What? Your name. Where? Her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rite your name here. Write의 뜻은? 쓰다 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하다시고요. 명령문은 하다시로 시작하면 되겠죠. Write your name her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보이고요? 하지 말라는 표현. 그래서 총 두토막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졸린 사람 답 말해보세요.
ov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Don't touch the hot oven. 그래서 이런 명령문을 보고는 명령문 중에서도 무슨 명령문이라 그런다? 부정명령문 하지 마라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라 라는 표현. 졸린 사람 이제 없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보이고요? 뭐뭐 해라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보이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Be quiet. Be quiet. 잠깐만. Quiet in the library 라고 표현하면 되죠. Be quiet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아닌가요? 처음 들어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고 학생들한테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Quiet의 뜻은? 조용한 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한다?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만 무슨 문? 명령문의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Be quiet in the library. 원어민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하시는 얘기죠. 많이 들어봤었죠? 아, 안 들어봤나요? 네, 여러분들 착한 학생들인 모양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 개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때 외워야 할 수고가 있죠. 그쵸? 일단 아 참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가 보이고요?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요? 무엇이 보이죠?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무슨 명령문?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부정 명령문이죠. 그러면 이 표현 졸린 사람 네, 저렇게 하면 폭 잠이 깨겠죠. Don't throw the trash.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답 on the floor. Don't throw the trash on the floor. 선생님의 throw는 던지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통째로 외워야 했던 어떤 수고가 있었습니다. 버리다. 그쵸? 기억이 나시죠? Throw away의 뜻이 뭐였어요? 버리다였죠. 그러니까 여기는 don't throw away the trash, away 같은 거 이렇게 집어 넣어줘도 상관없고요. 또 반갑죠. 또 반갑죠. 반가우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졸린 사람. 오케이. 그래서 반가우니까 don't throw the trash away on the floor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 방금 무슨 설명한 거예요? Throw away가 이어 동사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는 뭐 away가 없지만 어쨌든 throw만 가지고도 버리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Don't throw the trash on the floor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건 통째로 외워야 할 수거가 들어있죠. 이거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Be proud of. Be proud of가 생각난다. 맞지 않나요? 오케이. 아, I'm sorry. 그쵸. 그 개를 자랑스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모양이죠. 갑자기 생각이 나. Be proud of의 뜻은 뭐였어요? 자랑스러워하다고요. 네. 뭐 대답 안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감히. 그래서 여기 기억해둬야 할, 암기하고 있어야 할 수고 뭐가 보입니까? Be afraid of가 보이죠. 뭐뭐를 두려워하다 라는 뜻으로써 통째로 외워라 라고 말했던 수고죠. 수고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들어가야지 이러한 의미가 완성될 수 있을 테니까 완성된 정답은 Don't be afraid of the dog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 Don't afraid of the dog 이런 식으로 잘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건 다 afraid의 뜻과 얘가 무슨 시인지와 관계 있는 거죠. afraid의 뜻은 두려워하는 이라는 형용사 어떤 시니까 하다시 만들어줘야지 명령문을 만들 수 있겠죠. Don't be afraid of the dog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 보이고요? 씻다라는 하다시가 존재합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완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된 정답은 wash your hands 라고 해야 되겠죠. 얘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절대로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명령 받으면 이렇게 손 씻으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손 씻으라고 명령할 때는 wash your hand고요. 이렇게 손 씻으라고 명령할 때는 당연히 wash your hands 라고 꼭 해야 되겠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셀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문장에서 사용할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 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영어 문장의 특징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업에 늦지 말아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또는 어디가 보이죠? 그리고 이거 딱 보면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외워야 할 수거는 그렇죠, be late for. 그럼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수업에 늦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don't be. 오케이, 준호 뭐라고? Don't be. I don't be late for class. 오케이, 그래서 얘 꼭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Don't be late for the class. 오케이, 얘를 왜 써줘야 될까요? 특정한 어떤 그 수업. 오케이, 더를 써야 하는 이유도 한 일곱 가지가 있었고요. 더를 쓰지 않는 경우도 뭐 한 네다섯 가지 정도 있었지요? 오케이, 더를 써야 되는 이유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토를 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아까 걔 또 그 모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 네, 뭐 그게 큰 거고요. 아.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간 게 모든 수업이 아니고 뭔가 특정한 수업이 되는 첫 번째 이유 아까 걔 또 또 그게 뭔데? 너알 날 어? May I go to the bathroom 이라고 한다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한 애가 30분이 지나도 안 오면 내가 당연히 어디 가서 이름 부르겠어? 저기 가서 부르겠지. 걔네 집 찾아가가지고 야 너 몇 동 몇 호야 이러면서 걔네 집 화장실 가진 않겠지. 너 알 나 알 너 또 슬슬 까먹을 때 됐죠? 네. 악기를 연주한다는 표현이 이제 특별해서 더 아 또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거의 다 왔다. 유일한 것.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수식어를. 그렇지. 수식어가 붙어 있을 때. 네.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는 무슨 뜻이고? 그 남자는 나의. 이건 무슨 그 뜻이고? 방에 있는 그 남자는.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애는 내 친구다고요? 예. 어떤 식 길어서 뒤로 갔죠, 여기가.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남자애가 내 친구래요. 방 안에 있는 특정한 남자애가 내 친구래요. 방 안에 있는 특정한 남자애가 됐죠. 왜? 얘 때문에. 얘를 보고 무슨 어라고 우리가 배웠다? 수식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꾸며주는 말이 있으니까 얘는 어떤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더를 쓰지 않아야 되는 경우 하면 뭐 막 떠오르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더를 써야 되는 이유 하면 막 하늘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는데? 하늘 쳐다보면서 The sky. The sky, the sun, the moon, the sea 뭐 이런 거 쭉쭉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쵸? 네. 슬슬 까먹을 때 했으니까 또 한 번 또 말씀드려야죠. 얘는 너 알 날이죠. 너 알 날 더죠. 됐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인데 조금씩 생각하고 있어야지 서술형 문제에서 실수를 안 하시겠죠? 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명령문 이미 다 배웠던 마스터했던 거고요. 특히 be가 들어가야 되는 거 don't be late for 라든지 be quiet 라든지 don't be afraid of 할 때 be를 빼먹는 경우가 흔히 많고 그런 것들 특히 서술형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니까 그쵸? 정용이 딱 만나면 아 이거 여기다 B를 안 쓰면 틀렸구나 하는 거 딱 생각나겠지, 그치? 생각나야 돼. 그래서 Don't late for school 막 이렇게 써놓고 막 맞았다고 막 아씨 B 안 써서 틀렸어 막 이러지 마. B 안 쓰면 틀리니까 Don't be go 또 이러지 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제한 명령문이 뭐지? 제한 명령문.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뭐 할 때 배웠냐? 간단하게 우리 가자. 일단 대화 파트에서 대화 파트로 정리했던 거 우리 가자.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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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Let's go. 이 정도는 생각나야지. 세 개는 생각나야지. Let's go. 또. 아유, 또 해야 돼, 이거. Let's go. 또. Let's go. 이게 다야? Why? 그렇죠. Why don't we go? 또. 아. 그렇죠. Shall we go? 또. How? 어, how about going? What about going? 그렇죠. 생각났었지? 네. 그냥 구경하는 게 좋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지? 다 생각났었던 거지? 그 중에서 이 다양한 표현 중에서 let's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자도 배웠고요.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도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문제의 유형은 다음 상황에서 뭔가 제안하는 말을 할 건데 그거를 let's 또는 let's not을 사용하자는 얘기는 let's를 쓰면 우리 다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으로서 제안해보란 말이고 let's not을 써야 되는 situation 상황이면 우리 다 같이 하지 말자 라는 제안을 해보란 얘기죠. Situation 1. You want to play baseball after school의 뜻이 뭐니까? You want to play me? 어, 누가 다? 네가? 원하죠. 뭘 원합니까? 야구하는 것을 원하죠. 언제? 방과 후에. 너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같이 야구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제안하면 됩니까? Let's play baseball after school 이라고 제안하면 되겠죠. 그쵸? Let's play baseball. 우리 다 같이 야구하자. 자, 두 번째 상황. You want to listen to rock music. 네가 원하네요. 그쵸? What? 무엇을 원해요? Rock music 듣는 것을. 너는 락 음악 듣고 싶대요. 그러면 뭐라고 제안하면 돼요?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제안하면 돼요? 우리 락 음악을 다 같이 듣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우린 다 같이 락 음악 들읍시다 라는 제안하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Let's music 이라고 하면 되겠죠. Let's listen to rock music. 우리 다 같이 락 음악 듣자. How about listening? What about listening? Shall we listen to rock music? Why don't we listen to rock music?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다음 상황 3번 상황. You don't want to make model airplanes. 너는 이번에는 원하지 않네요. 뭘 원하지 않습니까? 모형 비행기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제안하면 돼? 우리 모형 비행기 만들지 말자 라고 하면 되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Let's not make model airplanes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Let's not make 우리 만들지 말자. 오케이. 그래서 le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Let us. 그렇죠. let us고요.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자라는 명령문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let이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면 동사로 문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도 무슨 문이야? 명령문이란 말이야. 내버려 두자. 누가? 누구를 내버려 두자? 우리를 내버려 두자. 뭐하지 않도록? 만들지 않도록 영어스럽게 해석하며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내버려 둡시다 허락해 줍시다 라는 좀 어색한 해석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뭐 사역동사라는 문법 이제 2학년 이맘때쯤 시험 끝났겠구나 2학년 2학기 문법 중에서 이제 사역동사라는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얘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배우게 될 예정이니까 요런 것도 명령문의 일종인데 얘 뜻이 정확하게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내버려 두다 허락하다 라는 뜻이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은 You want to watch a magic show tomorrow네요. 네가 원하네요? 원하지 않는 게 아니네요. 뭘 원합니까? 매직 쇼 보는 것을 언제? 내일. 너는 내일 매직 쇼 관람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우리말로 제안하면 되고? 우리 보자!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우리 다 같이 봅시다. Let's watch what a magic show. 언제? Tomorrow. 이러면 되겠죠.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우리 내일 매직 쇼 보자. 됐습니까? Shall we watch a magic show tomorrow? Why don't we watch a magic show tomorrow? 이건 안 해도 되죠? 다음번 이제 한 명씩 시키면 할 수 있죠? 그렇죠? Let's watch a magic show tomorrow 하고 같은 표현 탁 시키면 이제 재빈이가 Shall we watch a magic show tomorrow? 그렇죠? 또 주로 딱 시키면 Why don't we watch a magic show tomorrow? 그렇죠? 또 청룡이 시키면 How about watching a magic show tomorrow? 막 이렇게 딱딱딱딱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준비된 거죠? 그렇죠? 네. 맞죠? 예. 네. 여긴 어디 난 누구? 잡겠스? 아,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You don't want to eat fast food for lunch. 너는 이번에 원하지 않네요. What? Fast food 먹는 것을. 뭐로써? 점심 식사로써. 넌 점심 식사로써.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는 뭐 햄버거나 피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겠죠. 피자 원래 몸에 좋은데? 좀 억울한 거 같기도 한데. 제대로 조리하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제안하면 돼? 우리 먹지 말자. 뭘 먹지 말자? 점심. 뭐로써? 우리 점심 먹지 말자 이렇게 제안하면 됩니까? 점심 먹지 말자는 겁니까? 자, 그런 거 이거 이제 다음 글을 읽고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파악할 때 이걸 보고 말하는 사람은 점심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죠. 점심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패스트푸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그 이거 보고 아 뭐 이거 말하는 사람이 점심 먹지 말자고 하는 거네. 런치라는 단어가 들어있답시고 아, 점심 먹기 싫은가 봐. 바로 뭐 그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 먹자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용 파악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먹지 말자. Let's not eat. What? For what? For lunch. 이렇게 되면 Let's not watch. Let's not eat. 우리 먹지 말자. Fast food for lunch. 점심 식사로서 패스트푸드를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뭐라고 뭐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들이는 표현이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제안을 받아 뭐라고 A가 let's not eat fast food for lunch라고 했을 때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 뭐 아무거나 해주세요. Sure. 좋네. 또 Of course. 뒤에 좀 더 sure나 of course 뒤에 뭐 붙일 만한 거 없나? 없습니까? 있는데 가르쳐 줬는데요. 그리고 지금 답 중에서 뭐 하나 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안을 동의하는 표현 sure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는 안 됩니다. of course not이라고 해야 되겠죠. 또 뭐 없어요? Yes. 틀렸고요. Yes가 왜 틀렸는지는 요 뒤에 내가 덧붙일 수 있는 말을 뭐를 가르쳐 줬는데요. 그래요? 여기 뒤에다가 뭔가 놓을 수 있는데요. 물론이지 먹지 말자. Sure, let's not. 물론이지 먹지 말자. Let's not 뒤에 생략된 말. Let's not 뒤에 생략된 말.
Okay, let's not eat it for lunch. 이런 식으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됐습니까? 네. Okay. 다음 11시에 만나자입니다. 됐습니까? 우리 11시에 만납시다. Let's meet. At 11. 뭐 클락 쓰시든지. at 없으면 틀렸습니다. 오케이. 우리 뭐뭐 하자. Let's 쓰란 말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 보이죠? 몇 시? 오케이. 이거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시계. 오케이. 그걸 보고 clock time이라 했고요. clock time 만들 때 쓰는 전치사는 at. at이라 했죠. Let's meet at 11 o'clock.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우산을 펼칩시다. Let's open the umbrella. 라고 하면 되겠죠. Let's open the umbrella. 또는 뭐 umbrella가 뭐 이거는 뭐 우산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모양이네요. 뭐 이렇게 할 상황도 있겠죠. 우산이 두 개 이상 있는 상황에서 제안할 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용 여기서 수용하지 말자는 안 해놨네. 바로 하지 뭐. 오케이. 어디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지 말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Let's not swim here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Let's not swim here. 여기서 수영하지 말자. 오케이. 그 다음에 현장 학습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뭐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 라는 표현은 통째로 알아두면 좋죠. 뭐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라는 표현은 talk about이죠. 그러면 현장 학습에 대하여 우리 대화를 나눠봅시다라는 표현을 제안하는 표현 완성시키면 let's talk about the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이죠. Field trip.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됐습니까? field의 뜻은 뭐 다양한 뜻이 있는데 뭐 현장, 현장이라 뜻이 있겠지. field. 또 현장. 또 다른 거 다른 뜻 아는 사람 없어? 참 좋네요. 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Let's talk about the field trip. Field hockey 할 때 field의 뜻은 뭘까요? Field hockey. 운동장 hockey. 이 뜻이죠. Field hockey도 있고 무슨 hockey도 있어요? Ice hockey. Ice hockey도 있죠. 됐습니까? 자, 사탕을 너무 많이 살지 말자라는 제안이 보이는데요. 영어스럽게 좀 바꿔주면 무엇을 너무 많은 사탕을 사지 말자라는 제안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지 말자 라는 제안 명령문이니까 완성시키면 영어로 Let's not buy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라고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o의 두 가지 뜻 문장 끝에 쉼표하고 to를 사용하면 또한 이런 뜻이고 또 무슨 뜻도 있더라. 됐습니까? 요 며칠 전에 어땠어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다? It is too cold 라고 얘기했었겠죠.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Let's not buy too many candies. 오케이. 그리고 이거 생각하면은 혹시 이 녀석도 머릿속에서 딸려 나오지 않나요? 안 딸려 나와요? Either. Either. 뜻이 뭐였더라? Either.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란 뜻이었죠. 그쵸? 아, 뭐세요? 생각 안 나요? 아니에요. 그냥 나요? 네. 어, 얘기해줘. 요한 역시. 어? 뭐? 오케이, 피곤한 사람 둘이서 지금 대화 나누고 있죠. A가 뭐라 그랬더니 I'm tired 그랬더니 B가 I'm tired too. 나도 마찬가지로 피곤해. 이번엔 피곤하지 않은 사람 둘이서 한번 대화해볼까요? A가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래요? I'm tired.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마찬가지로 피곤하지 않아. I'm not tired. I'm not tired either. 기억나세요? 어? 배웠나요? 예. 같이 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 방금 배웠던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을 테니까 이런 거 좀 확인해야 되겠어. 방금 뭘 배운 거죠?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뭐 그래서 이들의 사용법에 대해 배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이럴은요. 문장의 뒤에 갑니다. 그래? 뭘 배웠어요? 방금 배운 게 뭐예요? 이들이요. 뭘 배웠냐고 그래? 이들을 배웠지 그래. 뭐가 인상 깊었나? 이들에 대해서 배운 거지. 이더를 구경했습니까? 이렇게 앉아서? 아니요. 에버랜드 놀러 가갖고 사파리에 앉아가지고 사자들 잠자고 있는 거 보듯이 봤어요? 이더에 대해서 뭐 어떤 걸 배웠어요? 특징적인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인상이 남나? 이더. 이더. 뭐라고? 이더는 나 다시 들어갈 때 그렇죠. 그런 거 배운 거죠. 마찬가지로 아니다 할 때는 뭐 쓴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라는 얘기할 때 뭐 쓴다? 뭐 쓴다? 요것만 읽으면 되겠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할 때 뭘 사용한다? Not either를 사용한다고요.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뜻으로 to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마찬가지로 그렇다. 다시 문법적으로 전 not이 없을 때 또한 역시 라는 뜻일 땐 to를 쓰고요. not이 있거나 또는 내 안에 not이 있다 라는 표현일 때 또한 역성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 라는 얘기를 할 때는 to를 쓰면 틀렸다고요. either를 써야 된다고요. 지금은 너무란 뜻으로서의 to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란 뜻의 to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란 뜻일 때는 그때 또 너무 많지 않은 사탕 뭐 이더 여기는 이더 써야 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또 머릿속에 넣지 마시고요. 너무 많지 않은 사탕.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뜻일 때 to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either를 비교해서 설명한 겁니다. 제발 머릿속에 좀 제대로 좀 넣어주세요. 막 이상한데 막 속옷이라고 써있는 서랍인데 열었더니 막 양말 튀어나오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컴퓨터 게임을 하자 라는 표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자, when이 언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은 뭐 통째로 외워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컴퓨터 게임을 하자 라고 제안하는 표현 완성시키면 Let's play the computer game. 이러면 되겠죠. Let's play the computer game. 됐습니까? 뭐 이런 거 없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Let's play computer games. 괜찮네요. 이러면 칸에 맞아 들어가겠네요. Let's play computer games. After, 아 참, after school이라고 썼네요. 미쳤나. After dinner. 됐습니까? 자, 제안하는 표현. 자,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자 라는 표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무엇이 보이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장식하자가 보이는데, 이걸 완성시킬 때 어떤 단어가 필요하대요? 뭐라 이거 decorate? decorate가 보이죠. decorate. 여러분은 당연히 decorate의 뜻을 찾아봤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럼 decorate의 뜻은? 양식하다. 그러면 품사는? 하다시 동사죠. 그러면 이걸 제안하는 표현 완성시킬 수 있게 되었네요. 네. 완성시키면 Let's decorate decorate. 그래서 이런 걸 넣든지 이런 걸 넣든지 뭘 하나 넣어주세요. Let's decorate a Christmas tree. Let's decorate the Christmas tree. 어나 더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밤에는 외식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할 때 뭐가 필요하대요? Eat out. Eat out의 뜻은 그럼 뭐겠어요? 외식. 외식입니까? 하다. Eating out입니까? 외식 이게? 외식하다. 외식하다겠죠? 오케이, 그러면 뭐 다 됐습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보이고 외식, 언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외식하지 말자가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완성시키면 Let's not eat out tonight. Let's not eat out tonigh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넌 4시에 맞췄는데 왜 늦었어? 네? 4시에 맞춰놓고는 왜 늦었어? 학교에 있었어. 왜? 청소하네요. Let's not eat out tonight.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제안하는 거 맞고요. 다음 포커스 제목은 선택이죠. 아, 감탄이군요. 네, 감탄문은 자, 감탄문 여러분들 대비가 되어 있나요? 예. 오케이, 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당연히 여기 문제풀이 할 때 당연히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기초. 뭐가 있는 사람들이야? 땅콩 그려놓은 사람들이죠. 그쵸? 그쵸? 너무 많은 나머지 안 그려도 돼. 아, 딱 보면 다 안다. 오케이, 좋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저 A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해놨는데 관로 안에 다 똑같은 거 들어있네요. 뭐 아니면 뭐야? What 아니면 how죠. 네. 그래서 감탄문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 what이 올 자리인지 how가 올 자리인지 구분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당연히 나온다 했죠.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번 채빈아 답이 뭐겠니? 어? Hi. Hi. 오케이, 그래서 땅콩 그리면 누가 더 마운튼이 다 i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썼으니까 요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고, 얘를 빼고 여기 명사 있다 이러면서 what 고르지 말라 그랬어. 얘 빼고 나서 남은 부분에서 how high the mountain is가 정답이겠죠. 정정이 맞았지? 그쵸? 해석하면 뭐 아무나 하세요. 뭐 그렇게 대단한 해석이라고. 높은 매우 얼마나 높은 산이야.
정말 높은 산이로구나. 그렇죠. 정말 높구나. 끊어읽기 순서대로 하면 정말 높구나 그 산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했고, 둘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이 뭘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만 말해도 상관없다. How high? 정말 높군. 됐습니까? How high? 정말 높군.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How hi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자민. 누가 그러길래? 끝까지 읽어야지. There are 아니고 they are, 발음은. One nice friends. They are. 그래서 누가? 누가? They가 다 are. 그러고 나서 여기에 형광펜 칠했죠? 그러니까 답도 따라서 what이 되는 거죠. One nice friends. They are. 좀 이따 1, 2, 3, 4 다 하고 나서 감탄문이 아닌 평서문으로 같은 의미 전달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어렵지 않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one nice friends they are 해석하면 청룡 뭘까? One nice friends they are 해석하면 감탄문을 배웠으면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One nice friends they are 해석하면 감탄문. 자, 청룡을 위해서 감탄문에서 감탄문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하자면 감탄문은 정말 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문장들을 보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One night friends they are 해석하면 뭐겠다? 그래, 정말 좋은 친구들이구나 그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과 말 듣는 사람이 they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해도 상관없다. One nice friends. One nice friends. 이런 식으로 유일하게 선생님이 감탄문 설명할 때 그 얘기 했었습니다. 원래 문장은 누가 꼭 있어야 되지만 누가다. 그렇죠. 누가다가 꼭 있어야 되지만 유일하게 누가다가 필요 없는 문장이 뭐다? 감탄문이다. One nice friends. 정말 멋진 친구들이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다 같이 이제 해볼까요? 네. 3번 문장 완성시키면 어떻게 읽으면 되고? How peacefully she sleeps. 됐습니까? 그래서 peacefully 당연히 찾아봤을 거고요. 그렇죠? peacefully의 뜻은 평화적으로, 평화롭게. 여기서 뭐 둘 다 같은 뜻인데요. 여기서 어울리는 해석은 평화롭게. 무슨 시예요? 아니 부사. 그렇죠. 부사 어찌시죠. 그러면 평화롭게가 존재하면 뭐도 존재한다는 얘기고? 평화. 평화로운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평화로운이란 뜻이면 무슨 시예요? 형용사. 형용사죠. 평화로운은 영어로 뭘까요? Peaceful. Peaceful이겠죠. 그럼 평화롭게도 있고 평화로운도 있으면 뭐도 있어요? 평화도 있죠. 평화는 뭘까요? 그렇죠. 피스죠. 그러면 평화롭다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평화롭다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Be peaceful. 그렇지. Be peaceful 하면 무슨 시가 무슨 시 되고 있어? 어떤 시가 하다 시 되고 있어. Be peaceful. 평화롭다. 평화, peace, 평화로운, peaceful, 평화롭게, peacefully. 그래서 여기에 peaceful과 peacefully를 쳐다보고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된다? 나는 어떤 시에 그 비동사 붙이면 뭐 하다가 된다. 여기에 얘가 이거 되는 거 얘기하고, 얘가 이거 되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ly 붙이면 어떤 형용사가 부사된다.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된다는 게 인데 아닌 애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 그게 아닌 애들, 뭐 이번 설에 안 모이는 친구들이죠? 네.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 누가 있나요? Hard. Hard, hardly. 또! 아! 아닌데! 너 태우야! 근데 뭐? 오이씨! 레인. 어? 레인.
그렇죠. Lately. 그렇지. 그렇죠. Hardly. Lately. Highly. 이런 데 있었죠. Highly는 또 이제 슬슬 기억 안 날 때 됐죠. Highly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와우. Very. 오, 기억하고 있네요. 베리. 뭐 하는 거지? 베리. 그게 인상에 깊었던 거죠. 어,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베리. 이거는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고 딱 들었을 때 뭔가 머리에 충격이 왔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저장해 놓느냐의 차이인 거지. 머리가 좋고 나쁘고 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이미 그 파일을 지워버린 게 오랜데 제 머리는. 네. 잘하셨어요. 그 레이틀리의 뜻도 알고 있겠지 설마. 아, 레이틀리의 그쵸. 뜻은 뭐예요? 최근에 어, 최근에 줘. 오. 내 머리는 인상 깊지 않았나 봐. 오케이. 그래서 how peacefully she sleeps. 그래서 여기다가 누가 she가 sleeps다. 됐습니까? 오케이. 해석하면 뭐가 되겠다. 청룡이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감탄문의 기본 해석의 어떤 템플릿은 기본 구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느낌? 정말 구나 하는 거라고요. 그럼 how peacefully she sleeps를 해석하면 정말 평화롭게 그녀가 자는구나 이 말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4번 문장 다 같이 완성시켜 주세요. 완성된 문장은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그래서 누가 this가 다 is다. 그리고 여기에 형광 배치를 했으니까 여기에도 what이 오는 거죠.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그래서 해석하면 정말 멋진 정원이구나 이것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정말 멋진 정원이다. What a wonderful garden this is. What a wonderful world it is. 뭐 그런 거 노래도 불러드렸잖아. 아, 여러분 귀 막고 막 그랬잖아. What a wonderful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men. 미안. 자, 그럼 하기로 한 거 하시면 되겠죠? 네. 뭐가 있었죠? 오케이. 그래서 1번 How high the mountain is 는 느낌표 없애고 마침표 버전으로 바꿔주면 더 Mountain is very high. 를 얘가 얘 때문에 높아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 것이 명사가 없으니까 How high the mountain is 라는 감탄문이 되는 거죠. How high. 그 다음 2번. 2번. They are very nice friends. Okay.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거 적용하면 이런 거 하면 되겠죠. They are highly nice friends. 됐습니까? They are very nice friends. 이번엔 여기에 뭐 때문에 깜짝 놀라? Highly nice friends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여기에다가 어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 What a nice what 아 one nice friends가 되고 어를 못 넣지. What nice friends they are 이런 식으로 감탄문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해주면 그렇죠. She sleeps very peacefully. She sleeps very peacefully. She sleeps highly peacefully. 정말로 평화롭게 그녀가 잠을 잔다. 오케이. 4번 또 해주면 This is a very wonderful garden. 이것은 정말로 멋진 정원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2학년 되면 2학년, 3학년 넘어갈수록 단어도 많이 아셔야 되는 친구들이니까 자, wonderful 뜻이 뭐예요? 아름다운? 하고 좀 다르고요. 멋진, 끝내주는 엄지척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엄지척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둬야 되는 다른 단어들도 있기 때문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wonderful하고 뭐하고 같은 뜻이다. great, wonderful, great. 또 또 여러분들 이미 만난 적 있는 왜? amazing, good, 어, amazing,
Awesome. Terrific. 여기 엄지척들이 엄지척들. 오 좋아 좋아 끝내줘. Wonderful, great, good, amazing, awesome, terrific. Wonderful, great, good, amazing, awesome.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아는 범위 내에서 반대말 좀 한번 볼까요? Bad. Very very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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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very bad.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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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어? W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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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orst. 근데 이거 worst는 뭐 bad 안에 있다 칩시다. 감사합니다. ill도 없어요. 아니에요. 맞아. ill. 오, 생각났는데 여기는 아픈이란 뜻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단어들을 쓰자는 겁니다. 주소를 잘 찾아오세요. 아, 네. bad 있고 또 뭐? 패배자 이런 것도 되나요? loser. 좋은데 loser. loser? winner 왜 아니야? 형용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명사가 나옵니까? 패배자가 왜 나옵니까? 네, 엄붙이면 반대말이잖아요. ungrate 같은 거 없나요? disgrate 있겠지. 오케이. Okay. 어, 이거 뭐 읽어보세요 이거. terrible. 그 다음에 awful. 이게 전부 다 이거야.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뭐하고 뭐하고 헷갈리지 마라. terrible하고 terrific 헷갈리지 마. 반대 뜻이야. terrific, terrible, terrific, terrible, awesome, awesome, awful, awful. 오케이. 그래서 엄마가 오늘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 그러면 요렇게 쭉 요것들 시리즈 쭉 쓰면 되겠죠? 네. 그렇죠?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엄마 정말 오늘 저녁 식사 awful해요 막 이러면 terrible! 와, 대참사예요 막 이러지 마시고. 됐습니까? terrific! awesome! amazing! great! wonderful! I love you mom! 됐습니까? 또 terrible 해놓고 I love you awful 뭐 이래놓고 I love you mom 해봤자 엄마가 짜증이 날립니다. 먹지마! 먹지마! 가! 엄마 맞았어. 그래도 사랑해. 됐습니까? 오케이. 감탄문 두 번째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A의 1번 가지고 뭐 해봤냐? The mountain is very high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도 당연히 풀이할 때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되고 땅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는 형광펜 칠했으니까 뭐로 시작하고 어딘가에는 형광펜 안 칠했으니까 뭐로 시작하겠죠? 자 It is very delicious. 그거 엄청 맛있어. 그럼 땅콩은 It is고요. 아이고 형광펜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고 나서 형광펜 칠할 때 형광펜 칠할 때가 없으니까 아, delicious에 형광펜 칠할까요? 아니요. 요거 한번 볼까요? 형광펜 칠해져 있는 문제가 1, 2, 3, 4 중에서 몇 개고? 두 개. 두 개죠? 네. 그렇죠. 공통점은 뭐로 시작하고 있고? 명사. What으로 시작하고 있고? Friends랑 Garden이 있기 때문이죠. 명사. 됐습니까? 여기는 1번 문제, B의 1번은 형광펜 칠할 데가 없고요. 그래서 네. 완성된 감탄문은? How delicious. 그렇죠. How delicious it is. 저는 분명히 감탄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지 틀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접했을 때 이거를 써먹으란 말이야. 구경만 하고 있지 말고 사파리 버스 타고 잠자고 있는 사자 구경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조련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t is a very long bridge.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고 그것은 매우 긴 브릿지다. 브릿지가 뭐든데요? 머리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하는 건요? 읽어보세요. 브릿지 블리치죠. 블리치. 블리치의 뜻은 탈색하다. 탈색이란 뜻이야.
우리가 자꾸 미장원 가서 브릿지 브릿지라고 하는데 브릿지가 아니고 블리치야 블리치. 탈색하는 거야. 브릿지 안 찾아봤단 말이야? 그것은 매우 긴 다리다. 됐습니까? 또 다리 그러니까 또 이러고 있어. 저기 나오고 있죠 바로. 레그냐고 묻고 있죠. 왜요? 어? 어? 그것은 매우 긴 다리다. 그것은 매우 긴 교량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아, 대교 대교. 브릿지 나올 수 있죠. 찾아보든지 뭐 호기심이 라고는 없어. 문제 풀면서 아 문제 풀면서 아 브릿지가 뭘까. 그쵸. 그냥 네이버 사전 어플 깔고 그냥 사진 한 번만 찍어도 뜻이 쫙 나오는데 안 찍어도 카메라만 들이대고 있어도 나오더라. 어 맞아요. 그래요. 잘 아시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시 이즈다. 원래 누가다는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감탄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형광펜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hat? What a long bridge it is. 정말 긴 다리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ridge라는 명사가 있죠. What a long bridge it i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The exam was really difficult. 그 시험이 정말로 진짜로 어려웠었다. 누가? The exam was였다. 형광펜은? 없어요. 지금 형광펜은 이라고 얘기하는 게 총용어 뭐지? 그렇죠. 명사 찾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감탄문은 How difficult the exam was. Yeah. 요거 이제 뭐야 준호가 이번에 요거 요런 감탄문 했었습니까? How difficult the exam was. 뭐 했었습니까? 아 반대. 반대입니까? 어, 근데 왜 점수를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have really big eyes. 누가 누가다 너가 You가 받았다 have다 형광펜은 eyes. 그러면 완성된 문장 하면 뭐가 된다? Big eyes. What a big 멱살 잡겠죠 또. What big eyes you have. 그래서 총룡 What big eyes you have. 해석하면 해석하면 뭐 언제까지 이거 뭐야 그 주행 아 뭐야 그 걸음마 보조기 달고 있어야 돼요? 어? 언제까지 보조바퀴 달고 자전거 탈 거예요? 어? 20살 돼도 이제 엄마 보조바퀴 달고 있을 거예요? 응? 30살 돼도 엄마 보조바퀴 달고 있을 건 아니죠? 얼른 보조바퀴 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큰 눈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What big eyes you have. 그 다음에 5번 누가다 she가 dances다 형광펜은 그러면 완성된 문장은 뭐가 되고 how beautifully she dances. How beautifully. 그래서 해석하면 정말 아름답게 그녀가 춤추는구나. 다음 6번 선생님이 요 문제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he is a very honest boy. 누가 he가 다 is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1 여기에 2 여기에 2 여기에 1이죠. 그렇죠? 맞잖아. 그렇죠? 1 2 3은 1이죠. 6도 1이고요. 근데 4하고 5는 2죠. 네. 이번에 1은 뭐고 2는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뭘 보고 선생님이 1이라고 했고 2라고 했는지. 아
있는데. 예? 아니 기억이 잘. 너한테 물어볼 거야. 아니. 1 1들의 공통점이 있고 2의 공통점이 있죠. 없어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6번 문제 계속 풀이합니다. 형광펜 치, 이제 누가 다 찾았으니까 형광펜 칠할 때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형광펜은 보이. 그래서 완성된 답은 와더 호네스트. 오 누가 찾아냈네. What on 그래 잘했어. Honest boy he is. What an honest boy he is. 여기서 봤죠? 네. 그렇잖아. 맞지 채빈아. 그렇죠. What an honest boy he is. 그렇죠. 그렇죠. 왔네요. 여기에 on을 써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왔는데? 보이 때문에 왔는데, 근데 얘 발음이 뭐야? Honest.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어.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어. 자음.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음. 네. 모음. Honest 아니에요? Honest. 그래. Honest. 이응. 아. 내 나 너 나랑 같이 파닉스 할 때 내가 소리 이렇게 적는 거 본 적 있어? 난 이렇게 적은 적 한 번도 없어. 아. 영어에는 이 소리가 없어. 받침 이응은 존재하지만 앞에 받침 이응이 아닌 이응은 영어 소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What an honest boy he i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채빈 여기에 1이라고 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청룡 여기 1이라고 했는 애들의 공통점은? 이제 생각하면 안 되지.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 아닌데?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 답을 아직 공개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번 얘기해줬는데 한 번도 아니지. 한 8번 얘기해줬는데도 모르면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혼나는 거지만 지금 막 뭐 마음대로 추측해보라는 거잖아. 누구한테 1을 줬고 누구한테 2를 줬을까? 뭐 도움의 눈길 줘봤자 뭐 뭐라고? 그렇죠. 1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갔고 비동사 따라갔고 2는 하다시 길을 따라간 거죠. 맞나요? 테라버? 아니요. 오케이.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코끼리들은 정말로 크구나. 누가 우리말로 누가 다 찾아보라고 끊어있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코끼리들 다 정말 크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 같으면 이런 거 안 써놨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 이렇게 했을 거야.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단 what이나 how 중에 하나를 추가해서 표현하시오. 이렇게 해놨겠죠, 문제를. 그리고 여기는 이런 거 안 써놓는 거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된 뭐 1번, 여러분 뭐 어차피 나와있어 재미없게 how랑 what이 써있으니까. 완성된 거, 이 코끼리 정말 크구나. 라는 감탄문 하면 뭐가 되겠다? How large these are? These elephants are 하고 느낌표까지 해야지 정답 처리겠죠. How large these elephants are? 아, these가 these가 자 이거를 그래서 틀린 친구들은 아니 딱밤이 아니고 뭐야 내가 그 폭력적인 쌤이냐? 자, 이거 틀린 친구들은 다음번에 안 틀리려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냐. 바로 감탄문 만들지 마시고요. 예. 이전에 뭘 하고 나서 감탄문 만드세요. 아니, 뭐? 평소에
그렇죠. 평서문으로 만든 다음 감탄문으로 하세요. 자, 그럼 평서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끼리들 정말 크다 이러면 평서문이죠. 네. 그래서 이 코끼리들 정말 크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야? These elephants are very large, big. 이거죠? 그러면 누가 다 했고 그 다음 형광펜 칠할 때 없으니까 완성된 표현은 뭐다? How large these elephants are. These elephants 안만 길어봤자 How large they are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구나.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멋진 드레스다 먼저 만들면 This is a very nice dress. 무슨 문 만들었어 지금? 평소문 만들었어. 누가? This가 다 is다. 형광펜은 dress. 그래서 완성된 정답은 뭐가 된다? What a nice dress this is. 하면 되겠죠. What a nice dress this is. 됐습니까? 선생님이 방금 전에 요거 하고 나서 요거 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뭐에 대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순을 these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지 이런 것도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구나. 그래서 lazy 반대말은 뭐던가요? busy. 아 busy에요? 게으른. 아, 또 헷갈린다. L 두 개야, 한 개야? 한 개. 어, thank you. Diligent. Diligent의 뜻은? 바쁜. 예? 부지런한. 성실한. 성실한. 오, 근면한. 근면. Diligent. 근면. Lazy. 근면! 칼질하랍니다. 누가? 브라이언은? 뭐다 정말 게으른 소년이 다부터 만들겠죠. 그러고 나서 실수하지 않게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 2번 누가? 주디는 어찌 정말 빠르게 다 달린다. 주디는 정말 빠르게 달린다. 자, 그러면 뭐부터 지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런 거 쓴 이유는 평서문부터 만들고 나서 실수하지 않고 감탄문 만들자는 얘기죠. 그럼 브라이언은 정말 게으른 소년이다. Brian is a very lazy boy. 형광펜.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at a lazy boy Brian is. What a lazy boy Brian is. 정말 게으른 놈이군 브라이언은. What a lazy boy Brian is. What a lazy boy Brian 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도 평소원부터 만듭니다. 오케이. 누가다? 주디가 runs다. 아, is가 필요한 모양. 달리다라는 하다시가 없는 모양이에요. 주디 runs. How? Very fast. 그러면 누가 주디가 runs다. 형광펜 칠할 곳 없으니까 완성된 감탄문. How fast Judy runs. How 뭐 이상한 소리 나온 것 같은데. How fast Judy runs. How fast Judy runs.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선택 의문문입니다. 자, 대화문을 완성시키랍니다. 너의 삼촌은 키가 크니 아니면 작니? 라는 표현. 그러면 니네 삼촌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Is he tall or short인거죠? Is your uncle tall or short? 라고 물어봤죠. Is your uncle tall or short? 아, A는 안해놨군요. 예.
자, 두 개의 질문을 선택 의문이 되도록 문장 완성하라는 거. 그래서 ship 쳐다봤더니 딸려나 머릿속에서 딸려 나오는 건 누가 있어요? ship fish 아. 야. fish 양, 사슴, 물고기. 그렇죠. 같이 빨리 딸려 나왔죠. 됐습니까? 생각이 났다. 영어를 몰랐어. 양, 사슴, 물고기. 한 발짝 다 간 거죠, 이제. 네. 완성해. 자,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저것은 양, 저것은 염소니, 저것은 양이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것은 염소니 아니면 양이니를 표현하라는 얘기니까 Is that a goat or a sheep? 하면 되겠죠. Is that a goat or a sheep? 저것은 염소니 아니면 양이니? Sheep. Okay, 그 다음에 Can Sally ride a bike? Can Sally ride a horse? 일단 셀리는 자전거 탈 수 있니? 셀리는 말을 탈 수 있니? 승마할 수 있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셀리는 자전거 탈 수 있니? 아니면 말을 탈 수 있니?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하면 되겠죠. Can Sally ride a bike or a horse? 이거 안 쓰면 틀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바이버스 바꿔 쓸 수, 일단 바이버스의 뜻은 뭐고? 버스 타다. 아, 하다시구나. 아니요, 버스.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무슨 뜻이길래? 네. 버스 탄. 버스를 타고, 어떻게 왔니? 버스 타고 왔다.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였다? 그렇죠. 오나버스, 온더버스였죠. 네? 테이크 버스는 뭔가요? 예? 테이크 버스요. 테이크 버스, 버스 타다. 오케이. 비슷했다. 한 시가 완전 다른데요. 버스 들어갔어요.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긍정적이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Do you go to school by bus? Do you go to school on foot? 넌 버스 타고 학교 가니? 너는 걸어서 학교 가니? 그럼 이거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면 너는 버스 타고 학교 가니? 아니면 걸어서 학교에 가니? 라는 표현이 완성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그렇죠. Do you go to school by bus or on foo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없으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Did you play the piano? Did you play the violin? 너는 피아노 연주했었니? 너는 바이올린 연주했었니? 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너는 피아노 연주했었니? 아니면 바이올린 연주했었니? 가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Did you play the piano or the violin? 어? 뭐야 소리 줄여놨는데 왜 자꾸 당근거려? 당근은 말 안 들어? 이씨 당근 새끼 이거. 당근이한테 왜 그러세요? 미안. 당근도 생명이 있고 생각이 있고. 당근은 사람이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짜지 않는데. 잘 웃으라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까 전에 하다가 중간에 끊긴 대화를 완성하라는 거 Is your uncle tall or short?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삼촌 키가 크니까 뭐라고 대답하면 되겠다? My uncle is tall. Is your uncle tall or short? He is tall. My uncle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어딨나? 뭐 영어 원어민 중에 당연히 He is tall 이렇게 하겠지. My uncle. 그니까 두 번째 대화, 너는 스파게티 주문했었니? 아니면 피자를 주문했었니? 그렇죠? 그러니까 A가 하는 말 완성시키면 Did you order?
언제 한 행위에 대해서 선택 의문문 하는 거야?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 확인하는 표현이죠.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라고 물어봤는데 스파게티 주문했으니까 누가 다 아이가 ordered. I ordered spaghetti. 하면 되겠죠. Did you order spaghetti or pizza? I ordered spaghetti. 채빈아, ED 빨리 써줘야지. 어, 오, 됐습니까? 야, 너는 고기와 생선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하니? 그래서 뭐 체크하고 있어 지금? Like, 뭐, 상대방의 취향에 대한 뭐 체크? 희망. 팩트 체크죠. 내가 이 얘기 왜 하고 있어? 현재. 그렇죠. 현재 시제 표현해야 될 내용이니까. 이제 따라올 때도 됐잖아. 어? 아닌가요 아직?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것을 넌 더 좋아하니?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물어봤는데 나는 생선을 더 좋아한다니까 누가 다? I like what? Fish better. 뒤에 생략된 말 I like fish better than me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또 이렇게 써 있으면 장난 좀 치지 마라 지겹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왜 그러니까. 됐습니까? Which do you like better? Meat or fish? I like fish better than meat. 됐습니까? 자, 그래서 meat랑 fish랑 전부 어떤 뭐에 속하니까? Which food? 아 예. 눈치챘네. 요 또 전문가 나셨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집합 전문가죠. 그렇죠? 고등학교에 제일 먼저 배우는 수학 파트가 집합이죠. 고등학교 때 이제 쉬운 거 고1 때 쉬운 거부터 수학 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제일 쉬운 게 고등학생으로서 배울 수학 영역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집합이죠. 뭐,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거 배웠죠? 아니요. 집합 안 배웠어요? 또 집밥도 생각하고 아 배고프다 이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반갑죠. 뽀각은 해갖고 오셨죠? 네. 네. 이 가방은 너의 것이니 아니면 그녀의 것이니? 이것도 어순 모르는 거 아니야? 어? 이 가방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한 버전 is it yours or hers? 그래서 여기서 뭐 지우고 그 자리에 뭐 쓰면 돼? 이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쓰면 돼? Is this bag yours or hers? 하면 되겠죠. Is this bag yours or hers? 그래서 yours 뽀각하면 뭐 튀어나오고? Your bag 나오고 hers 뽀각하면? Hers bag이야? Is this bag your bag or her bag? Back. Is this bag your bag or her bag? 할 뻔 했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Is this bag yours or hers?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건 칼질 좀 해야 되겠네요. 누가? 너는 뭐봐 뭐 중에 A or B 우유와 아 주스와 우유 중에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의문사가 필요한 질문이죠. 시작할 때 사용할 의문사는? 그렇죠. Which do you want more juice or milk?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겠다. 됐습니까? Which do you want? Juice or milk? 근데 여기다 반드시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예. 주스랑 밀크는 집합 전문가? 에? 주스랑 밀크는 집합 전문가?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ich drink do you want? Juice or milk? 드링크는 맛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의 뜻은? 마실 거.
그렇죠. 음료란 뜻도 있죠. 어느 음료를 너는 원하니? Which drink do you want more? Juice or milk? 됐습니까? 물도 있던데. 예? 뭐 음주하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뜻도 있죠. 음료수란 뜻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음주. 한 잔 하고 싶어 우리 채빈이? 아니요. 그럼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다 배웠던 거고 쉽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배우는 것도 새롭습니다. 됐습니까? 자, 부가 의문문을 영어로 태그 퀘스천이라 한다 했고요. 태그의 뜻은 붙이다, 꼬리표를 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태그 퀘스천. 야, 너 나 태그 했어? 나 태그하지 마.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합니까? 인스타 안 하시는 모양이네요. 어? 샵 이채빈 뭐 이런 거 하잖아. 하지 말라니까. 골뱅이 아니에요. 아, 골뱅이가 그건? 그건 맨 이건 멘션이고 이거 말고 태그는 샵하고 하는 거. 샵 행복한 하루. 아. 외로울 때 나 뭐 이런 거 하잖아. 아, 맞아요. 어. 우울한 저녁 뭐 어우! 우리 장민이 잠깐만. 안 하고! 이런 아니야. 행위를 보고 태그를 하면 태그. 됐습니까? 자, 부가 의문문은 뭐냐? 우리 준호 참 착하잖아. 네. 이게 부가 의문문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준호 참 착하잖아.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랬다. 방금 얘기했던 안 그래? 뭐 또는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부가의 문문인데요. 네. 안 그래 하고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건 착하다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준호 참 착하잖아. 안 그래? 라는 말은 안 착하냐? 라고 묻는 거죠. 네. 네. 그래 라고 하면 안 착해 이거고 안 그래 라고 하면 착해 이거죠. 드럼은 나중에 치시고요. 네. 어? 드럼은 나중에 따로 저기 저 시내에 가니까 드럼하고 뭐 이런 거 같이 주는 데 있더라. 이런 게 다시 한번 뭐 부가 의문문 별로 재미없는 모양인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면 재미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부가 의문문 여기에 지금 설명에는 뭐가 빠져있냐, 부가 의문문을 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부가의문문 강조? No, 강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의문문은 어떤 상황에 쓰느냐? 스피커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리스너에게 뭐 받고 싶을 때? 팩트 체크. 오, 비슷한데 확인 받고 싶을 때. 나는 이런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상대방에게 확인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부가의문문이다. 우리 윤 대통령님 참 일 잘하시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야?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대단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방한테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으면 뭐? 안 그래? 라고 묻겠죠. 그렇죠? 구미 참 살기 좋잖아. 안 그래?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구미가 참 잘 살기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거나 또는 상대방의 뭐를 구하고 싶을 때? 상대방의 뭐를 구하고 싶을 때? 허락.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허락을 구하고 싶을 때? 아니요. 화장실 가고 싶다. 나한테 허락받는데 부가 의문문 한번 써봐. 선생님 똥이 참 마렵죠? 안 그래요? 이게 허락받는데 부가의문문이 사용될까요? 아니요. 그래서 부가의문문은 뭐 하고 싶거나 확인하고 싶거나 또는 뭐를 구하고 싶을 때 동의를 구하고 싶을 때 나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의견도 나랑 같니? 라고 하고 싶은 상황에 쓰는 게 부가의문문이라고요. 됐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부가의문문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부가의문문에서 문법적인 거. 자, 부가의문문에 대해서 키워드는
자, 부가의 문문은 최대한 짧게 붙여줘야 돼. 최대한 가진 수를 다 써서 최대한 짧게 붙여야 돼. 예?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짧게 해야 돼. 예. 알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말로 부가 의문. 아 참 미안, 잠깐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미안합니다. 자, 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가 의문에 대한 그 떡밥 좀 던졌고요. 됐습니까? 떡밥은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죠. 떡밥 던져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까지 떡밥 던졌고요. 잠깐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부정의문문은 이 파트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야, 니들 다 내가 가르쳐준 거야 그러면 나서 제발 야, 예스의 뜻이 뭐야? 박청중, 예스의 뜻이 뭐야? 예스의 뜻, 예스를 해석하라 그러면 뭐라고 해석할래? 어? 네. 응? 맞아.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아니거든. 아니라고 해석될 때도 있다. 맞네. 그렇다면 너도 똑같죠? 너의 뜻은? 그래. 아니란 뜻도 있지만 그래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예스가 아니라고 해석되는 경우하고 노가 그래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바로 문법에서 어디에서 설명할 내용이다? 부정 의문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부정 의문문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어색하지 않은 것은 해놓고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yes를 써야 할 상황인데 no를 쓴다든지, no를 써야 할 상황인데 yes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시험 문제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yes, no는 이 뒷부분을 먼저 완성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yes를 쓸 건지 no를 쓸 건지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결정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설명이 뭔지 아직 잘 모르죠. 자, 여기서 이제 부정의문문 설명할 때 영어랑 우리말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겠죠. 오늘은 춥지 않다. 춥니? 지금 밑줄 천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를 녀석이다? 춥니?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를 녀석이다? 묻는 말. 부가의문문이라고 할 거라고요, 이거. 됐습니까? 아. 선생님 지금 부정의문문 하면서 왜 부가의문문 설명을 왜 하세요? 자, 그러면 다른 거 해볼까? 이러겠죠. 자, 오늘은 춥지 않다. 춥니? 어제는 추웠다. 안 추웠니? 자, 지금 요렇게 하는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바로 앞 포커스에서 뭐라고 부를 부분이라고요? 부가의문문이라고 부를 녀석이라고요. 선생님 부정의문 하는데 왜 부가의문문 왜 해요? 같이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야. 자, 누군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오늘은 춥지 않다. 춥니? 그렇죠? 오늘 기온이, 최저 기온이 30도야. 오늘 최저 기온이 30도라고. 그러면 오늘은 춥지 않다. 춥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하겠어, 우리말로? 추워. 추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이 앞에 우리말로 뭐 붙일까요? 오늘 춥지 않다. 춥냐? No. 아니? 춥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됐습니까? 자, 어제는 추웠다. 안 추웠니? 예, 어제 기온이 영하 30도였어. 됐습니까? 어제 기온이 영하 30도였다고요. 됐습니까? 어제는 추웠어. 안 추웠니? 아니. 아니? 안 추웠어. 이러겠죠? 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게 상황 1이고요.
얘가 상황 2구요. 나눠서 봅니다. 이 표현의 시제는 현재고요. 이 표현의 시제는 당연히 과거겠죠. 날씨 얘기하니까 아무 뜻없는 녀석으로, 아무 뜻없는 시작은 하지 않을 거고 물어보는 거니까 아무 뜻없는 녀석이 들어있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n't cold. Is it? 이렇게 묻겠죠. Is it 뒤에 생략된 말은 is it cold? It isn't cold. Is it? 이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아니 춥지 않다 인데 제발 노라고 시작하지 말라고. 이건 나중에 결정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뭐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춥지 않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여기에다 지금부터 쓸 거는 뭐야? 춥지 it, 않다. It isn't cold. It isn't cold죠. Cold. 자, 그러면 여기에 not이 들어있죠. 네. 그럼 여기에는 뭐 들어가게? No. 그렇죠. Now it isn't cold. Is it? It isn't cold. Is it? 춥지 않잖아. 춥니? 아니 춥지 않아. 됐습니까? 예. Yeah. 자, 그 다음에 어제는 추웠었어. 영하 30도까지 내려갔잖아. 안 추웠니? 라는 표현. It was cold. 그 다음 wasn't it? wasn't it? 뒤에 생략된 말 wasn't it? cold 겠죠? 네. 자, 그럼 얘는 나중에 하라고요. 얘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야 어제 추웠잖아. 안 추웠니? 아니 추웠어. 그러면 뭐뭐 한 다음에 it? 네. was cold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게? Yes, it was cold. 아니, 추웠어.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yes, no는 yes, no는 나중에 결정하라고요. 나중에 not이 있으면, not이 있을 때는 뭐를 사용해야 되고 no를 사용해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이 없을 때는 yes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 여기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했어. 자, 그럼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어 여기에 뭐가 없네? not이 없네 이러면서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착각한다. yes가 들어가야 되겠다고 착각하는데 hot은 hot 지우고 대신에 이 자리에 뭐 넣어도 상관없어. 더운의 반대말은 뭐야? 그러면 더우는 같은 말이 뭐야? 춥지 않으리죠. 그럼 여기에 hot이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not cold가 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yes 자리야 no 자리야? no 자리라고요. 네. 자, 아직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러면 교재엔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의문문에 됐습니까? 넌 초콜릿 좋아하니? 라든지 됐습니까? 이런 의문문에 부정어가 표현된 부정어가 표현된 의문문을 뭐라고 부른다? 부정의문문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넌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는 건 그냥 의문문이라는 얘기고요.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를 어떻게 바꾼 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너는 초콜릿? 너는 초콜릿? 안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네? 넌 초콜릿 안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Don't you like chocolate? 이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런다? 부정의문문. 오케이. 너는 피곤하니? 너는 피곤하니는 뭐야? 너는 피곤하니? 뭐래? 너는 피곤하니는 뭐예요? 이걸 보고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부정의문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Aren't
그렇죠. Aren't you tired? Aren't you tired? 의 해석은 뭐예요? 너 피곤하지 않니? 그렇죠. 너 피곤하지 않니? 또 너는 안 피곤하니?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 의문문이라고 한다고요. 이걸 보고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겠죠? 아니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겠어? 그렇죠. Can't you swim? 해야지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겠죠. Can't you swim의 뜻은 뭐니까? 그렇죠. 너 수영할 수 없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오케이. 부정 의문문의 예문으로서 선생님이 총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 총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왜 부정 의문문의 예시로서 왜 세 가지를 보여줄까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아, 그 문장을 만드는 아이 뭐지? 그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묻는 방법이 각자 다르고 not을 쓰는 방법도 각자 다르니까. 그쵸? 네. 태민 눈치챘었지, 그치? 네. 그쵸.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니까 부정 의문문에 대한 설명도 총 세 가지 문장으로서 구경을 시켜드려야 되겠죠? 네. 구경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 줄도 안다? 만들 줄도 알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물어봤어. 너 초콜릿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초콜릿이라면 극혐이야. 극혐이야. 너 초콜릿 좋아하지 않니? 라고 물어봤는데 극혐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예스. 그래! 나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러겠죠? 네. 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얘는 나중에 결정하라 그랬어. 자 여기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I don't like chocolate이 되죠? 네. 그럼 얘는 영어로 뭐가 되어야 된다? No. No. Don't you like chocolate? 너 초콜릿 안 좋아하니? 그래 안 좋아해. No, I don't. 라고요. No, I don't. 이제 아까 설명한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 제발 yes, no는 나중에 결정하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 자리에 생략된 말은 No, I don't like 초콜릿이죠. 네. 여기에 not이 없고 뭐가 있더라도 여전히 놀아야 돼. 얘를 한 단어로 바꿀 거야. 그렇죠. No, I hate chocolate. 어? 여기 not이 없네? 그럼 yes로 바꿔야 되겠네가 아니라고. 네. hate는 같은 말이 뭐야? don't like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hate가 don't like니까 여전히 얘는 no가 not이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 안 좋아해. No, I hate chocolate이라고요. 얘가 그래라고 해석된다고요. 너 초콜릿 안 좋아해? 그래 안 좋아해. Yes, I don't가 아니고요. No, I don't라고요. 부정 의문문에서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는 제일 나중에 결정하라고요. not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보고 yes, no를 결정하라 했어요. 해석만 보고 어 그래 안 좋아해 yes, I don't 틀렸다고요. no, I don't라고 됐나요? 자, aren't you tired의 뜻은 너는 피곤하지 않니? 오케이 그러면 아니 피곤한 사람은 아니 피곤해 이러겠죠. 너 피곤하지 않니? 아니 피곤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aren't you tired 라고 물었는데 아니 피곤해 라고 답하는 사람은 얘는 나중에 하라 그랬어. 됐습니까? yes 할지 no 할지는 나중에 하고 한 다음에 뭐예요? I am tired 야 I am not tired 야 I am tired 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돼? Aren't you tired? Yes, I am tired. 너 피곤하지 않니? 아니, 피곤해. 뭘 조심해야 될지 계속 보입니까? 네. 됐습니까?
너 수영 못하니?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나는 박태환이야. 그렇죠? 박태환한테 Can you swim? 이라고 물어봤어. 그렇죠? 그럼 박태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아니. 아니? 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결정하라고요. 여기 뭐 쓸까? I can swim이야. I can't swim이야. I can. I can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Yes. Yes, I can. 너 수영 못하니? 아니, 수영할 yes, 줄 알아. I yes, I can이라고요. 너 수영 yes. 이제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죠. 아, 내가 이런 시험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냥 yes라고만 대답하세요. 예? Yes라고. 너 수영 못하니? 응. Yes. 이거 또 이제 어디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다? 우리말 해석이랑 영어가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네.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럼 영어로 Can you swim? 이라고 얘기했는데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수영을 할 줄 안다고 대답한 걸까? 못한다고 한 걸까? 잘한다고 하는 거겠죠. 할 줄 안다고 얘기하고 겠죠. 그렇게 이해해야죠. 그리고 우리말 해석하라 그러면 너 수영 못해? 아니. 됐습니까? 그게 yes라고요. 왜 yes라고만 해도 되겠지. 오. 왜 생략하면 되니까. 편하네. Can you swim? Yes. 수영 못하니? 그래! 수영할 줄 알아. 아니! 라고 대답한 거라고. 우리말에 껴 맞추면 예. yes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말로 적용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다? 못해. 응? 뭐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저는 안 틀릴 자신 다 있죠? 예. 네. 나중에 이제 실전 문제 풀이할 때 다 드러나겠죠.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 됐습니까? 난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어? 잘하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안 틀리려면?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예스랑 노를. 어. 마지막에. 어. 그러면 그 중간에는 뭘 해야 되는 건데? 그 중간에요? 어, 그 중간에 해야 될 과정. 그 마지막에는 예스, 마지막에 예스 노를 결정. 예스랑 노랑 뒤에 들어가는 문장을 먼저 만들고. 그 문장을 만들 때 뭐를 관찰해야 되는데? 다시 문장. 그렇지. 그걸 관찰하라 그랬죠. 뭐래? 뭐가 있는지 없는지 관찰하라고? 그 말이 없고. 다시 문장. 다시. 이제 그 뭐 또 빤스 넣는 자리에 양말 넣지 않았죠? 어? 뭐 공부는 이런 과정이야. 빤스 넣을 때 빤스 넣고, 알겠습니까? 연필 넣을 자리에 연필 넣고 하는 게 공부야. 알겠습니까? 막 필통 열었는데 막 뭐가 나오면 이상할까? 필통을 열었는데 막 필통을 열었는데 막 코끼리가 나오고 막 이러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말로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not이 들어갔는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각각 뭐 isn't he, aren't you, aren't we, don't we, doesn't he, can't you 이런 식으로 있는 게 형식적으로 뭐라고 부르고 부정의문이라고 부르고 이제 부정의문의 우리말 해석은 뭐뭐 하지 않니? 너 수영 못하니? 너 피곤하지? 넌 피곤하니? 이걸 보고 부정의문이라고 안 한단 말이야. 너 피곤하지 않니? 너 학교에 지각했니? 이거 부정의문이란 말이죠? 에? 너 학교에 지각했니? 이거 보고 부정의문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럼요? 의문문. 그럼 뭐를 부정의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맞니? 너는 학교에 지각 안 했니? 를 보고 아. 부정의문이라고 한다고요. 아 진짜 이 소들 진짜 막 끌고 다니기 힘들 죽겠네. 라는 뜻으로 부정형으로 묻는 의문으로 동사의 부정형인 isn't he, aren't you 이런 걸 보고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거다. 자 그러면 좀 이따 이거 다 하고 나서 뭐 할 거냐. 아 여기 설명이 없네. 그렇죠? 요거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나는 pretty 하지 않니? 나는 예쁘니? 이걸 보고 부정의문이라고 안 하겠죠?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한 걸 보고 부정의문이라 하겠어? 요렇게 요거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만들어 볼 때 깜짝 놀라지 마. 자, 여기는 뭐 어떻게 무슨 형태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축약형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춥니라고 묻는 거야? 여기 춥지 않니라고 묻는 거야? 춥지 않니. 오케이. 여기 춥지 않니? 여기 춥지 않니? Isn't it cold here? 라고 물어보는 거죠. Isn't it cold here? 어. 추워요? 네. 지금? 네. 춥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각자 자신의 의견을 또는 느낌을 좀 이따가 답해주세요. 영어로. Isn't it cold here? 여기 춥지 않니? 여기 춥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춥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말로 그래, 아 참, 아니, 춥다 라고 답할 거고요. 춥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춥지 않다 라고 답하겠죠. 그 다음, Didn't your sister come home? 해석하면 뭐예요? 너의 누이는 방에, 아니, 집에 오니? 오고 왔었니? 너의 누이, 너의 누이는 왔니? 집에 왔니? 오지 않았니? 안 왔니겠죠. 오지 않았니? 너의 누이는 집에 오지 않았니? 그래, 누나 집에 왔어 안 왔어? 지금 아직 안 왔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 안 왔으면 너의 누이는 집에 오지 않았니? 안 왔으면 뭐라 그랬어? 그래, 안 왔다 이러겠죠. 만약에 왔으면 아니, 왔다 이러겠죠. 자, 이거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생각해두란 얘기죠. 그쵸, 정용아? 네. 그쵸?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 춥지 않니? 아니, 춥다. 여기 춥지 않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뭔데? Isn't it cold here? 라고 물었는데, 아니, 춥다는 얘는 나중에 하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it is cold겠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Yes. 오, 여러분도 안 틀리겠죠? Yes. Yes, it is cold. 그래, 춥지 않다는 No, it isn't cold라고요. 됐습니까? Yes. 그 다음에 너의 누이가 과거 시제 집에 오지 않았니? 라는 질문은 영어로 뭔데? Didn't your sister come home? 인데, 어, 태빈, 그래, 안 왔다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된다? Yes. Yes. 자, 자, 그럼 여기 완성해 주세요. Yes 할지 No 할지 하고 She 다음에 뭐야? Yet, 뭐, She Didn't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Yes, No는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Not 있으니까 No, She didn't come home. 그렇죠. 됐습니까? 잘 수정했어요. 만약에 왔으면 아니, 왔다는 Yes, She did라고요. 됐습니까? 얘 지우고 이 자리에 뭐 쓰면 돼? did. did 지우고 did 또 쓸까요? 아, 아유, 손가락이야. came. 아. came. Yeah, she came home. 아니, 집에 왔다. 그래서 did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대명사. 대동사. 대동사. 됐습니까? 예, yes, no는 나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여기에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일반 의문문과 동일하게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라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그래서 내가 이 말, 이런 말을 안 쓰고 대신에 뭐라 그랬냐? not이 안 들어가면 뭘 써야 되고 yes를 써야 되고 not이 들어가면 no를 쓰고 우리말 해석은 yes가 아니 라고 해석되고 no가 그래 라고 해석된다. 그래서 부정의문문 선생님이 이제 영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뭐 셀 수 있냐 없냐 뭐 시제를 무지하게 따진다, 동사의 형태가 do가 들어가야 되냐 does가 들어가야 되냐 did가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이 부정의문문에 대한 답이
우리말과 영어에서 달라집니다. Yes, No는 그래서 나중에 정하세요. 네. 방학 때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뭔가 이거 좀 방학 때는 방학 때 맞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쵸? 어? 계속 수업 시간에 드럼을 치고 있고 졸고 있고. 그쵸? 그래서 aren't they from Canada? 이러고 있죠. Aren't they from Canada? 해석 쓰세요. 그러면 자, 그래서 해석 써주세요. Aren't they from Canada?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은 캐나다 출신이 아니니? 라고 했을 때 아니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캐나다 출신 맞다. 야, 걔들 캐나다 출신 아니야? 아니 맞아, 캐나다에서 온 애들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yes they are 고요 그래 아니다, 캐나다 출신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 no they aren't 라고요. no they aren't. not이 있기 때문에 no를 써야 되고 여기에는 not이 없기 때문에 yes를 써야 된다고요. no they are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정의문 뭐 설명했고요. 아까 떡밥 뿌렸던 거 이제 다시 회수하러 가야죠. 됐습니까? 자, 부가의문은 어떤 상황에 쓴다? 자신이 알고 있는 팩트가 맞는지 확인받고 싶고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의견에 상대방이 뭐 해주길 바랄 때 동의해주기 바라는 상황에서. 됐습니까? 아 참, 하나 떡밥, 여기 떡밥 하나 추척 안 했, 아, 회수 안 했네. 자, 나는 예쁘지 않니?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I'm not pretty. 나 예�uji 않니? 라는 질문을 어떻게 한다? Are I pretty? 라고 해야 된다. Are you? 나는 예쁘니? 라고. 난 예쁘지 않니는 aren't I pretty고요. 나는 예쁘니는 뭐예요? 나는 예쁘니? 이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 못 만들어요? 그럼 난 예쁘다. I am pretty. I am pretty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못 만들어? Am I pretty? 난 예쁘니는 뭐야? Am I pretty? Am I pretty?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쵸? 자, 그래서 방금 들은 설명에 대한 감상. 선생님, 뭘 설명한 거야, 지금? 여기. 어. 그냥, 상상으로 했을 때는, I am pretty잖아요. 네. 그럼 묻는 느낌 내고 싶잖아요. 네. 여기 I랑 M의 위치를 바꿔서 I-Pretty라고 하는 거죠. 예. 아, 그걸 느꼈어요. 아, 쉣. 너 뭐 싫어하나요? 아, 열 필요하네요. 뭘 느꼈어요? 어? 에, 날이 들어가야 돼요. 어, 그래서. 날이 들어가면 안도가 되네요. 응, 그래서. 몰랐다. 뭐가? 안도가 된다. 뭐, 왜 그러, 그러면 이제 놀랐으면 좋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원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겠어, 이제. Aren't I. 이 자리에. Am not pretty. Am not I pretty?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네. 왜 그런데? Am not이 없다. 아, 어, I am not pretty. I am not hungry. Am not은 없죠? 아니요. Am not 있어? 근데 왜? 왜 am not I pretty 라고 부정의문을 만들지 않는 건가요? 어, 부정의문 만들 때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축약형을 써야 된다고. 어? 똑같지 않아요, 글자 개수가. 아, 또 그런 식으로 따지겠다? 아니, 또 축약은 줄이는 거잖아요. 예. 해줄 줄여, 너 똑같은데. 그냥 앨범 말이었어. 네, Is not he handsome? 하면 된단 말이죠? 기다려 안 드셔도 돼요. Is not he handsome?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아니요.
그러면 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어, 선택적으로 야, 우리가 I am pretty에 not 집어넣는 거는 I am not pretty 해도 되고 I'm not pretty 해도 되는 거고 이거 둘 다 동그라미죠. 네. 그런데 얘는 안 된다고. 왜? 축약형을 쓰라니까. 어? 채빈이 감상을 한 번씩 물어봐야 되겠어. 내가 뭘 가르쳐 주고 나서. 어? 자, 그러면 던졌던 떡밥은 다 회수했고요. 자, 부가의 부분은 키워드가 뭐다? 짧아요. 최대한 짧아야 된다. 됐습니까? 선택적으로 어, 이 부분 짧게 해도 되고 길게 해도 돼 이런 게 아니고요. 네. 응? 무조건 짧아야 된다고. 그래서 부가의 부분에서 주의사항은 첫 번째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반드시 안만기로봤자를 꼭 해야 된다. 부가의 부분 만들 때는 반드시 안만기로봤자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거는 좀 이따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부가의 부분에 대한 설명. 부가의 부분은 상대방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뭐하거나 사실을 뭐 하거나 나 이런 사실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확인받거나 내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평서문 뒤에 됐습니까? 네. 평서문은 뭐 나는 잘생겼다 아니면 나는 못생겼다 아니면 나는 착하다 나는 못됐다 그 다음에 뭐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수영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보고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뒤에 그렇지 않니? 라는 형태로 붙여놓은 거 그렇니? 또는 그렇지 않니? 라는 형태로 붙여주는 걸 보고 여기에 동사주어라고 써놨는데 꼭 동사주어가 아니고 결국은 꼭 동사주어가 아니고 무슨 문의 어순을 뒤에다 갖다 붙여놓는다? 의문문의 어순으로 뒤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거 비동사일 때는 동사 주어일 거고 일반동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동사 일반 동사였으면 뭐 do you, don't you, does he, doesn't he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거 이런 걸 보고 부가 의문문이라고 한다. 우리말 해석은 그렇니 또는 그렇지 않니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지금은 둥글잖아. 그렇지 않니? 됐습니까? 달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잖아. 아니야? 이런 거. 아니죠. 달이 태양 주변을 공전합니까? 네. 됐습니까? 달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 행성이잖니. 아니야, 미쳤네, 바보야. 지구 주변을 공전하고 있는 위성이야. 행성이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라는 뜻으로 앞문장 여기에 뭐라고 이제 되게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이런데 앞문장이 긍정이면 부가의문문은 부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고요. 앞문장이 평서문이 부정이면 긍정으로 부가의문문을 만들란 얘기야. 이걸 다시 얘기하면 평서문 부분에 not이 없으면 부가의문문에는 반드시 뭘 집어넣으란 얘기야 지금?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야 부가의문문에는. 반대로 평서문에 앞에 있는 평서문에 뭐가 들어있으면 not이 들어있으면 부가의문문에는 절대로 not을 넣지 않는다고요. 예. 뭔지 아직 잘 모르겠죠? 아니요. 근데 이 not을 넣는 방법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비동사일 때 not을 넣는 방법, 일반 동사일 때 낫을 넣는 방법, 조동사일 때 낫을 넣는 방법이 다르죠. 예. 자, 그래서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아니 설명 여기 먼저 보자 이거 예문 먼저 볼게요. 자, 예문 한번 첫 번째 예문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고 있어?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a police officer? 겠죠? 자, 그럼 해석하면 김씨 성을 가진 남자가 뭐다? 경찰관이다. 한 다음에 뒤에 붙은 거 해석은 뭐라고 해석하면 돼? 아니니? 안 그래? 됐습니까? 자, 그래서 Mr. Kim은 경찰관이잖아. 자신이 알고 있는 이 부분이 팩트죠. 근데 상대방한테 뭐 받고 싶어 지금? 확인 받고 싶죠. Isn't he a police officer? 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부가의문문의 주어라는 부분에 앞문장의 주어와 같으며 반드시 인칭대명사로 바꿔 쓴다 라는 설명이 여기에 뭐가 적용되어 있느냐, 뭐가 뭐로 바뀌어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 지금? 뭐가 뭐로 바뀌어서 여기 들어가 있어 지금? 그렇죠. Mr. Kim이 he로 바뀌는 걸 보고 요렇게 말로 설명해 놓은 거야. 그리고 이 부가의문문이 다음 중 잘못된 표현을 고르시오 라는 유형의 문장에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Mr. Kim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요. 이 자리에 Mr. Kim이 he 대신에 Mr. Kim이 오면 걔는 절대로 안 된다고요. 왜? 부가의문문은 어때야 되기 때문에? 짧아요.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는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 됐습니까? 반드시 앞만 길어봤자를 해야 된다. Isn't Mr. Kim? 하면 안 된다고요. 예. 틀린 표현이라고요.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 미스터 김은 소방관에 출퇴근해. 좀 이따 뭐라고 대답할지 좀 생각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스터 김은 경찰관이잖아. 아니니? 그래, 아니야, 경찰관 소방관이잖아. 이렇게 대답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하고 있죠. 그래서 제니는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더즈죠. 오케이, 제니는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야? 쉬죠. 여기 not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져? not이 없어져야 된다고. 더즈 쉬 준비됐죠? 더즈 쉬 더즈 쉬 제니 더즈 쉬 제니 아 더즈 쉬 like cats죠. 그래서 제니 doesn't like cats. Does she? 제니 고양이 안 좋아하잖아. 좋아하니? 됐습니까? 네. 제니 좋아하잖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고양이라면 극혐이야. 고양이 극혐. 저 유튜브로도 안 봐. 그렇죠. 고양이 귀여운 영상에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래. 됐습니까? 두 살인데 그래 애가 좀. 좀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Mr. Kim is a police officer, isn't he? Mr. Kim은 경찰관이잖아. 안 그렇니? 준비됐죠? 그래서 뭐라 뭐라 한 다음에 소방관이면 he is야 he isn't야? He isn't. He isn't a police officer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말은 뭐다? No. No. Mr. Kim은 경찰관이잖아. 아니니? 그래, 경찰관 아니야. 소방관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뭐라 뭐라 한 다음에 she does야 she doesn't야? She does. She does죠. 그렇죠. 뭐 대신 왔어? She likes cats니까 고양이 극혐하는 거죠. 그래서 she does야 doesn't야? Doesn't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Like. No. She doesn't like cats. 됐습니까? 좋아하니? 아니, 안 좋아해. 예. 아니, 안 좋아해. 자, 여기에 isn't he는 부가 의문문이기도 하지만 이거 동그라미 쳤다. 아. isn't he는 부가 의문문이기도 하지만 무슨 의문문이기도 해? 부정. 부정 의문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yes, no 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Jenny doesn't like cats, does she?
자, 그래서 부가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 의문문과 상관없이 대답하는 내용이 긍정이면 yes, 부정이면 no로 한다라고 또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거 뭐냐? 아까랑 똑같은 거야. 뭐뭐뭐뭐 한 다음에 여기에 not이 만약에 들어가야 되면 여기에 뭐 써야 되고 no를 써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뭐뭐 한 다음에 여기에 not이 들어가면 안 되는 대답이라면 여기에는 뭐 써야 된다? yes. yes를 써야 된다고요. 미스터김은 경찰관이잖아. 아니니? 그래! 경찰관 아니야. 부가의문문 만드는 과정에서 부가의문문이자 부정의문문이 등장하기 때문에 yes 할 건지 no 할 건지 주의하라는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이따 하고. 자, 그래서 두 번째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암만 길어봤자 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가의문문 속에 뭐가 들어갈 상황에? not이 들어갈 상황에 not이 들어갈 경우 뭐? 반드시 무슨 형태 써야 된다? 축약형. 그렇지. 축약형을 사용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무지하게 친절하잖아. 안 그래? 이러겠죠? 네. 그쵸? 그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뭐? aren't. 눈치챘네. I. 그쵸? aren't I? 해야 된다고요. is.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라 뭐라 한 다음에 you are야, you aren't야, you aren't 하겠죠? you aren't? no. kind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I'm very kind, aren't I? 나 무지하게 친절하잖아. 안 그래? Yes. 네! 하도 안 친절해요. 됐습니까? No, you aren't kind.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축약형을 쓰라고 했어. 부가의문문은 최대한 짧아야 되기 때문에 부가의문문에서 이 부분은 뭐 지금은 안만 길어봐서 할 거 없이 계속 I지만 어쨌든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Fred and you are very kind. 했어. 여기다 부가의문문 넣어줘. Fred and you are very kind. Aren't they? Aren't they? 하면 되겠죠? Aren't they? 그쵸? Fred and you are very kind. 너랑 Fred는 엄청나게 친절하잖아. Aren't they? 하면 되겠죠? Aren't they? Aren't they? 응? 맞죠? 네. 맞죠? 아니라고? 맞아, 틀려, 재빈. 당연히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you가 들어가야죠. 그쵸? Fred and you. 안만 길어봤자 뭐야? 너희들. 어? 이거 아직도 day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잖아. 네. 어? 안 틀릴 자신 있죠? 그쵸? 맞죠? 뭐 들어가면 되죠? They. 안만 길어봐도 잘 하죠? 할 수 있죠? 네. 뭐 할까? 응?
15분이었어. 어? 몰랐어. 아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얘는 그만둘고요 그러면. 네.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됩니다. 명령문과 제안문의 부가의문은 명령문 뒤에는 will you, let's로 시작하는 제안문 뒤에는 shall we를 쓴대요. 네. 진짜 알겠어? 네. 어 진짜? 네. 네. 오케이 이거 먹지 마라. Don't eat this. 한 다음에 붙여야 되는 부가의문은 will you 뒤에 생략된 말은 그렇죠. 이렇게 붙인다고요. 명령문 뒤에도 부가의문을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붙일 수가 있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춤춥시다. Let's dance. 뒤에 붙일 수 있는 부가의문은 Shall we? Yes, shall we dance? 에서 댄스를 생략 shall we? 됐습니까? 예. Don't make any noise here. 여기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Will you make any noise? 너 시끄럽게 할 거야? 두 마리 물어봐. 그 다음에 let's go shopping. 우리 쇼핑하러 가자. Shall we go shopping?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Let's go shopping이랑 바꿔 쓸 수 있는 다섯 가지 표현 중에 shall we go shopping이 있었죠. 됐습니까? 그걸 써먹으란 말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양. 님. 오늘 너무 와, 그렇다. 몇 때까지야?